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0년 6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비문학 사회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을 해설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해야지 고난도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치중하셔야 됩니다. 원래 글을 읽을 때는 전체를 읽고 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기억이 안 나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본문에서 확인해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수험생들 중에 아주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지문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학생들은 세부 내용은 맞출 수 있는데 고난도 문제 해결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험생들한테 부탁입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EBS 연계 교재에 있는 비문학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좋아지면서 실전에서도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이해해서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떤 학생들은 여러분들 지문 읽다가 문제 풀고 지문 읽다가 문제 푸는데 이런 것도 이해력이 돼 있는 학생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내가 연계 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반복해서 읽어서라도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오면 찾든가 수업을 들어서라도 여러분들 그 지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 파악하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지문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이 지문을 읽은 수험생들 중에는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 글의 중심 대상들은 특허권, 영업 비밀, 그 다음에 디지털세, 그 다음에 법인세, 그 다음에 지식, 재산, 보호.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찾아서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몰라도 고난도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 글의 전체 중심 내용과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1번, 32번이 오답률이 높은 겁니다. 31번과 32번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건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1문단부터 해결을 해주겠습니다. 1문단에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이나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해서 획득한 특허를 인정,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리다. 여기서 중심 대상은 얘죠. 영업비밀은 생산 방법과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다. 중요한 단어는 얘죠. 이게 뭐 대상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모두 지적재산이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얘기한 이유는 얘를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정보통신기술산업은 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많다는 거죠? 지적재산을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들입니다. 산업입니다. 그러면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함께 됐죠? 요즘은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요즘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 첫 번째 문단을 읽고 나면 이렇게 아셔야 돼요. 결국은 ICT 산업은 결국 지적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 재산에는 특허권하고 영업 비밀이 있다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ICT 산업이 이걸 기반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지적 재산 보호의 문제가 있고 이 지적재산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면 ICT 산업은 일단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런 지적 기반을 재산으로 하는 ICT 산업은 지적재산을 보호받고 싶겠죠. 당연히 여러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나라는 이걸 통해서 얻은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대요.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 ICT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적 재산은 보호받고 싶고 세금은 안 내고 싶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문단으로 가면 좀 더 낫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건 얘가 모여서 얘가 됐고 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이 이 산업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이 문단에 가면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디지털 세를 도입하는 걸 진행 중이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ICT 다국적 기업은 뭐가 많아요? 지적재산이 많아요. 근데 이 지적재산이 많은데 이걸 통해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실화겠죠. 그래서 디지털 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이걸 어떻게 보면 직접 재산을 가지고 얻은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세의 등장 배경은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 때문에 등장한 거다. 그럼 또 법인세는 뭐냐?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거둔 세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결국 비용을 뺀 나머지 이윤을 거기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게 법인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단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문단은 디지털 세와 법인세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디지털 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단에 가면 이제 기억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죠. 왜 이런 말들을 왜 했겠냐 이게야. 자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은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세가 세를 만들자고 일부 국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관계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자꾸 법인세를 자꾸 조금 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아니 이윤은 많이 남는 기업에서 자꾸 법인세를 적게 내려고 하니까 디지털 세를 만들어서라도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걸 이해하시면 되죠. ICT 다국적 기업의 Z사는 그렇죠?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 사용 권한을 부여해요.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또 하나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만약 이렇게 봅시다. Z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A국이 있고 B국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A국은 여러분들 법인세율이 10%고 B국은 20%라고 쳐봐요. 그럼 여긴 법인세율이 높잖아요. 그죠? 그럼 A국에 뭐를 주고 특허 권한을 주고 B국이 그걸 사용하면 얘한테 로열티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윤이 100억이에요. 됐죠? 그래도 얘도 이윤이 100억인데 만약에 얘가 20%의 세금을 내면 20억을 내야 됩니다. 얘는 10억을 내면 되죠. 근데 요 Z사는 머리를 쓰는 거죠.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얘가 낸 이윤을 A국으로 보내게 해요. A국의 자회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윤을 없게 만들어요. 그럼 법인세를 안 내죠. 그리고 얘는 이윤이 플러스 100억 하면 200억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200억에 대한 10%만 내면 20억만 세금을 내면 돼요. 이걸 여러분 원래 이렇게 내면 30억을 내야 되는데 얘를 돈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해서 내면 20억만 법인세를 내면 됩니다. 근데 다국적 기업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법인세를 자꾸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적게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니까 국가에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세를 만들어서라도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다국적 기업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국적 ICT 다국적 기업이 결국 지적 재산을 가지고 얻은 수입에 세금을 부과한 게 디지털세예요. 이 디지털세가 만들어진 건 이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자꾸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등장한 겁니다. 이해된 거죠? 하지만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얘를 싫어하죠. 왜? 아니 자기들이 지적재산을 가지고 수입을 얻었는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해버리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법인세도 내고 디지털세도 내고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Z사는 비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비국의 자회사의 이윤을 최소화시키고 다 어디로 보내요? A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돈을. 그러면 A국은 여러분들 뭐가? 법인세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결국 비국의 법인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런 방법으로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세가 등장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세금 부과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ICT 산업은 지적 재산을 가지고 창출하죠. 그래서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세금 문제가 있는데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자꾸 안 내려고 하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세를 거두려고 하지만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싫어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왜? 다국적 기업은 당연히 지적 재산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수입을 내면 거기에다 세금을 내면 이윤이 줄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됩니다.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게. 알았죠? 근데 결국 ICT 다국적 기업이 본사가 많은 국가에서도 야, 이거 진짜 법인세율을 높여야 되냐, 디지털세를 만들어야 되냐, 라는 고민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국가냐,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해당하는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그러니까 ICT 산업의 주도적인 국가는, 당연히 ICT 산업의 주도적인 국가는 뭐가 많겠어요? 지적재산이 많죠. 이런 국가는 디지털세 같은 거는 안 만들어도 된다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디지털세는 도입 안 해도 돼요. 그냥 지적재산이나 많이 보호해 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문단에서 연결해서 쓴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는 디지털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디지털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지적재산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디지털세를 만들지 말고 결국 지식재산 보호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기만 하면 좋아요. 이게 여러분 지식재산 보호가 국제적으로 강화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을 보호받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그 지적재산을 쓰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디지털세를 안 만들어도 지적보호만 강화시켜도 결국 자기들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세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결국 국제적으로 이거나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해된 거죠? 그래서 뒤에 이걸 잘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은 막아서 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되죠. 전자는 유인 비용이 드는 거고 후자는 접근 비용이 든다라고 한다면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뭡니까? 그러면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가 가장 적절한 수준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결국 지식재산 보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이냐 그 수준은 바로 결국 두 비용의 합이 최소일 때가 가장 적절한 수준이다 라고 쓴 문단입니다. 하지만 이 문단을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자, 봐.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 기업이. 국가가 좋아요.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는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면 유인 비용은 안 들어요. 적게 듭니다. 근데 접근 비용은 많이 들어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 보호가 강화되면 국가가 유인 비용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국가가 지식을 창출하도록 유인하는 비용을 안 써도 돼요. 왜? 이미 지적 재산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식을 창출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할 거예요. 국가는 여러분 이걸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식재산 보호가 강하면 당연히 접근 비용이 높아져요. 그럼 당연히 비용을 내고 써야 됩니다. 특허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유인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워낙
지식재산 보호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 안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고 야 지식 좀 창출해라 라고 유인하는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이건 적금 비용은 이게 강화되면 알았죠?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되면 돈을 내고 특허를 이용해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맞아요. 상대적으로 얘가 약화되면 어떻게 되죠? 약화되면 유인 비용은 높아지고요. 됐죠? 그 다음에 적금 비용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돈을 뭐 적게 내도 뭐 특허를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약하니까.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약하다면, 알았죠? 당연히 돈을 조금 내고도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단지 거기에 이제 자국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창출하게 하기 위해서 유인 비용이 더 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국민소득이 낮은 후진국 입장에서는 돈이 적잖아요. 소득이 적으니까 이런 지적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비용이 낮길 바래요. 그래서 결국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는 당연히 지식재산 보호가 약해요. 이게 결국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얘가 강화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적금 비용이 높아져서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디지털세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은 그 수준이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으로 설정을 하는데 또 하나의 기준이 뒤에 있다. 그게 뭐냐 그랬지?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지적 재산 보호가 강하고요. 국민소득이 낮으면 지적 재산 보호가 약하다는 게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적 보호 재산. 지적인 재산을 보호하는 수준은 국민소득과 함께 결국 적금비용, 유인비용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지문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제 결국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적, 지식, 재산, 보호의 수준은 유인비용과 그 다음에 적금비용, 그 다음에 국민소득과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쓴 게 이 지문은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글에서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디지털 세를 만들지 않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시키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만 강화돼도 적금 비용이 높아져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질문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읽고 나면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CT 다국적 기업은 지적 재산으로 수입을 내는데 얘네들이 많은 나라의 회사를 만들면서 법인세를 적게 내려고 해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세를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는 디지털 세는 필요 없다. 그냥 지적 재산 보호만 강화되면 된다가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글을 쓴 의도입니다. 이걸 파악하고 여러분들 31번, 32번을 접근하면 쉽게 풀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 내용은 이해 안 하고 그냥 대상만 찾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글은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보셔야 돼요? 결국 ICT 다국적 기업에 됐죠? 기업은 지적 재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데인데 법인세를 자꾸 안 내려고 하니까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 세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결국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싫어한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 쉽게 말하면 ITC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디지털 세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지적 재산 보호만 강화하면 된다가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파악하면 글이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 글의 흐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심 내용은 이해 안 하고 그냥
각각의 대상들을 비교하고 머릿속에 기억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일부 문제는 풀릴지 몰라도 여러분 고난도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29번, 30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윗글 읽고 답하세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공통점은 무엇이죠? 지적재산입니다. 이해를 해서 이 선택지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는 절차는 없었죠. 그죠?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법인세를 자꾸 안 내려고 하니까.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됩니까? 결국 법인세가 높은 회사에서 법인세가 낮은 회사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결국은 세금을 낮추는 겁니다. 법인세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열티는 결국 법인세가 높은 국가의 자회사가 법인세가 낮은 국가의 자회사한테 로열티를 지불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떤 이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일단 유인 비용, 그다음에 무슨 비용? 적금 비용 합이 최소 수준. 이 가장 적절한 수준이라고 마지막 문단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다 일일이 가서 비교하는 건 아니죠. 알았죠?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 중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딱 찾고 안 되면 여러분 가서 찾아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은 없습니다. 30번 문제도 디지털 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적 재산을 가지고 수입을 얻으면 그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답이 5번인 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까요? 얘가 높으면 여러분들 아니 내가 지식 재산이 많은데 이 지식 재산을 가지고 얻은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떼어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지식 재산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세금을 떼어가는데 안 만들죠. 그럼 결국은 지식 재산 보호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디지털 세는. 그래서 여러분 ICT 산업이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결국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란 말은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윤에서 재반 비용이 아니고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이윤에 부과하는 건 뭐죠? 법인세죠. 원래 디지털 세는 여러분 뭐해? 결국 수입에 부과하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답이죠. 그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소극적이죠. 여러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이는 건 법인세입니다. 알았죠?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 31번, 32번을 정확하게 지문을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결국은 이해는 안 된다. 결국은 이제 지문에서 다시 확인하고 비교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는 최대한 이해해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문학이 늡니다. 보기를 읽은 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학습지의 일부인데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갑니다. 잘 보세요. 기억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이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걸 검증한 가설에 대한 판단인데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대박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결국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들은 이윤을 최소화시킬 겁니다. 요 관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이윤을 최대로 높여서 결국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세금을 줄여나갈 겁니다. 우리는 요 관계만 안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들의 수입에 대비해서 이윤의 비율은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윤이 낮은 겁니다. 왜? 세금을 적게 내야 되니까. 알았죠?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윤은 낮다. 그럼 당연히 선택지에 이 내용이 나오면 또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가설이 참이라면 땡땡땡이라고 할 수 있고 기억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지문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디지털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워낙 이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를 감소,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기에서는 그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에 타당한 근거가 나오면 됩니다. 됐죠? ICT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이 원래 법인세율은 여러분들 이윤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럼 이윤이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거지 수입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수입이 많은데 비용이 많아서 이윤이 적으면 여러분들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수입이란 단어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냅니까? 높은 국가는 틀렸죠. 결국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로열티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ICT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의 수입에 대비한 재반 비용의 비율입니다. 비용의 비율이. 그러면 수입이 있고 여기에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수입에 비해서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높을까요? 그럼 이 비용이 높다는 건 여러분들 뭐가? 이윤이 낮다는 겁니다. 수입에 비해서 비용이 높다는 건 이윤이 낮은 겁니다. 이윤이 낮다는 건 법인세율이 높은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이 아니고 높은 국가일수록 결국 뭐가? 비용의 비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윤을 낮춰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수입 대비 비용의 비율입니다. 비용의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이윤이 적다는 겁니다. 이윤을 적게 하는 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적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 말대로 하면 비용의 비율이 높은 건 어디가 높아야 된다? 법인세율.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비용의 비율이 높은 게 아니고 높은 국가일수록 비용의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법인세율이 높대요. 국가의 자회사의 수입에 비해서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율을 줄이고 있습니다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일단 수입에 비해서 이윤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보내야 돼요. 알았죠? 그럼 법인세율을 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디지털 세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 다음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본사에 있는 ICT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이윤입니다. 이윤의 비율.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이윤의 비율은 높아져야죠. 그죠?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이윤의 비율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문제의 오답률이 좀 높다는 거죠. 이건 결국 중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이 지문이 여러분들 법인세와 관련된 지문이라든지 특허권과 관련된 지문은 EBS 수능특강 독서 지문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지문을 읽었다고 해서 또 그럼 이해가 빠르냐? 그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주어진 지문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읽고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32번도 여러분들 S국은 일단 국민소득이 낮아요. 이 낮으면 여러분들 국민소득이 낮기 때문에 지적 재산 보호가 S국은 낮다고 보셔야 됩니다. 약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다. 아니, S국의 특허보호 정책은 지식재산보호 정책을 대표한답니다. 그럼 1번에 보면 ICT 산업이 주도적인 국가는 얘가 강화되길 바라는데 이 S국이 이게 약해요. 그러면 유인비용이 현재보다 더 많이 든다고 하여서 지적재산보호 수준을 더 강화시키길 바랄 겁니다. 누구는? 이 국가는. 이 국가는 S국한테 야, 너희들 그렇게 지적재산 보호가 약하면 적금 비용은 좀 적지만 유인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너희들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걸 높이려고 할 겁니다. 이 국가를.
됐죠? 그 다음에 S국에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이거 보세요.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해서 손해가 더 심각하다? 그러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라고 했어요. 지식재산 보호가 높은 게 아니고 낮을 때입니다. 낮을 때면 당연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유인비용하고 적금비용 중에서 얘가 많이 든다고 했어요. 이 뒤에 있는 게 지식재산을 창출하게 하는 의욕 저하로 인해서 그 의욕을 더 북돋아줘야 될 거예요. 아, 너 지식 좀 창출해야 나는 유인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해가 심각하다. 얘가 많이 든다는 소리입니다. 얘가. 그래서 지식재산 보호가 약하면 유인비용이 많이 들고 적금비용은 적게 든다고 했죠. 이 2번 선택지가 얘가 많이 들어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S국에서 현재의 특허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재산 수준을 낮춰요. 적금비용을 높일까? 여러분들 아까 분명히 했잖아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추면 일단 적금비용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적금비용을 높이고 싶다는 건 틀린 겁니다. 다 틀렸죠.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얘가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대요. 됐죠? 그럼 이게 답이죠. 미안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알았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 낮춰서 적금 비용을 높이고 싶다가 아니고 적금 비용을 낮추고 싶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적금 비용이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진다는 건 A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단 약해요. 근데 국민소득이 조금 올라가면 얘보다 더 약해요. 양약. 알았죠? 근데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강해져요. 됐죠? 요렇게 돼 있는 거거든, 지금 A에서 얘기한 게. 그러면 이 S국이 여기 있다가 소득이 조금 올라가면 얘가 더 약해지고 더 올라가면 강해질 수 있죠. 그래서 낮아졌다가 높아질 겁니다. S국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됐죠? 이게 수준이 높을 때입니다. 높을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됐죠? 감소하고, 됐죠? 다수가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결국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높아지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얘는 뭐하고? 유인비용은 낮아지고 적금비용은 높아진다가 이 설명입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지적 재산을 보호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식 재산 보호가 강화되길 바라고 디지털 세는 만들지 않길 바라는 거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면 이제 두 문제는 해결하기가 좀 쉽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A와 바꿔쓰기 적절한 건데 A만 보면 여러분 Z사는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이죠. 그죠? 그러니까 B국에 있는 자회사에서 A국으로 로열티를 돈을 보내주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은 B국의 수입을 A국으로 넘기면 이윤을 넘기면 당연히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은 줄어든다. 여러분 여기 보면 A국은 여러분 법인세가 낮은 국가입니다. 그러면 낮은 국가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유는 높아집니다.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높여도 됩니다. 그래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요. 답은 3번이 답이다.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는 일단 최소화시켜야 되고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재반 비용은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리기 위해서 로열티를 주는 겁니다. 이걸 늘리면 일단 이윤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리면 이해가 많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험생들 중에 비문학이 자신 없는 사람들은 연계교재에 있는 지문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번 읽고 이해된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리면 지문을 반복해서 읽어서라도 중심 내용을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 풀어보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비문학 이해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해력은 향상시키지 않고 그냥
문제를 푸는 방법, 지문을 빨리 읽는 방법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방법은 여러분들 이해력이 돼 있는 학생들한테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쓰려면 이해력을 먼저 높이라는 겁니다. 됐죠? 선생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해설을 보고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았죠?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